네, 지금 장관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김남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법무부는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